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저는 이제 원래는 축구 선수를 꿈꾸다가 20살 때까지 그걸 쫓다가 집안도 반대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뭐 살고 있었는데 꿈도 없고.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주석이라고 아시죠? 들으면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. 저희 학교에 공연하러 왔었는데 그걸 보고 되게 멋있다, 나 저거 해야겠다. 그때 그냥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멋있고, 그래서 이제 바로 빠져들어서 2005년, 2006년 요 사이 거예요. 그래갖고 이제 뭐 찾아보는데 정보도 없고, 뭐 지금처럼 막 활성화된 시대가 아니고 다른 래퍼들 거 가사 곡으로 봤죠. 그러니까 딱 라임이란 게 배치가 돼 있고 딱 16마디, 12마디 이런 개념들이 딱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제가 혼자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알아갔죠. 힙합을 좋아하는 거지? 좋아하는 거죠. 예. 근데 이제 일단은 시작하게 된 거는 멋있어서 시작을 한 거예요. 멋있어서. 본인을 멋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? 저요? 아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좀 자뻑 많이 하고 제가 했는데 이제 겪다 보니까 아니, 멋있는 점도 있고 안 멋있는 점도 있고 이런 걸 파악을 했죠. 예. 좀 피지컬은 좋아서 사실 YG 플레이어가 힙합퍼라고 했을 때 비보이 쪽일 거라 생각도 많이 하게 돼. 예. 피지컬 워낙 좋으니까. 근데 비보이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막 우리 춤추는 거 유행했잖아요. 막 나이키 추고 99하고 뭐 토마스하고. 토마스. 예. 나이트 클럽에서 예. 토마스 저거 막 이런 애들 있었어. 예. 그래서 멋있어 보였죠 어렸을 때는. 보면은 비보이들 대결도 그런 식이잖아. 예. 춤을 추고 이쪽도 예. 추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그걸 피겨 스케이팅 막 이런 거는 엄격하게 점수를 탁탁탁탁 매기는데 예.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. 근데 서로가 막 자기가 이겼다 졌다를 막 아는 듯한 막 그런 관중들의 호응 그리고 펀치라인 한 방 먹였을 때 그런 우리 만약에 우리가 말싸움 하잖아요. 그러면 상처 주는 말을 서로 만약에 했는데 내가 더 세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그리고 그런 배틀 문화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공연에서 매니지먼트로 해가지고 이제 무대 공 만들어서 무대에 서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거 개발 다 하고 이런 거고 저는 곡을 만들어서 그 무대에 서는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 돼요. 저는 준비를 원래는 부족해도 부딪히면서 이렇게 얻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내가 작곡까지 다 되고 아직도 작곡도 완벽한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 갖고 저는 임했었어요 힙합에. 제가 추구하는 건 그냥 제 곡이 떠서 그 무대에 서는 그 곡을 가지고 저는 그런 걸 좀 추구하는 게 있어요. 공연 같은 것도 뭐 영종도 네스티 호텔에 페이 받으면서 한 적도 있고 뭐 그런 경험들이 많이 그래도 쌓인 거죠. 이제 30 넘어서부터는 음원으로만 예, 활동을 이제 하고 있죠. 근데 되게 궁금한 게 힙합 이라는 단어랑 랩이라는 단어가 예, 힙합은 이제 큰 어떤 계란으로 생각하면 계란 전체 힙합. 힙합에는 뭐 비보이도 있고 래퍼도 있고 그래피티 있고 여기. 그래피티도 힙합의 힙합이요. 일종이야? 예, 그게 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그 포함된 게 다 힙합이고 예, 그런 개념. 그래서 우리는 저희 채널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힙알이라고 아니고 욕 아니고 힙알 힙합을 안다 잘 안다 네? 제가 말로는 다 전부 다 꺼내지 못하겠지만 오랫동안 해오면서 어떤 정보도 다 알고 힙알 채널에서 지금 그럼 하고 싶은 게,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도 YC 플레이어의 예. 어떤 채널이 있잖아요. 유튜브에 예, 근데 있어. 망해가지고. 아니 망해. 일단 뭐 먹는 사진, 먹는 거라든가 예,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거여서. 예.
실탑 때보다 일상 위주로 올렸지. 예. 그러면은 약간 힙합에 대한 어떤 예. 종합적으로 조금 다뤄볼 의향이 있는 건지. 뭐 제가 곡을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것까지 뭐 설명해서 쉽게 이해하기 쉽게 가면서 이제 할 거고, 오늘 같은 경우는 일하니까 그냥 여기 이제 이 정도로만 하고 그 다음에 더 제 곡이요. Hey hey hey. 대신해줄 수 없는데 대신해줄 수 없는 게 삶이라는 것이라는 이 삶이라는 게 만약에 누구도 나 대신 못해 나를 대신 살아주지 못해 그래서 교회 나만 보내 매번 내 노래만 부르고 내 시련에 피련에 밀어내 막 밀어내 이제 피련에 나를 던져 실어내 기원이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것 깨워 태워 불태워 무적 파워 메가톤 펀치로 날려 퍽퍽 건세워 워워 누가 뭐라든지 간에 괴롭 샌드 Get up, stand up. Yeah. 숫자가 하나씩 밀려나가도 난 남겨 끌어당겨 지금 이 순간도 내 영혼을 끌어당겨 힘껏 뱉어 정신 차리고 뱉어 외던 존재 자체가 매우 앤서 모두 손머리 위로 앤서 들어봐 히바 채널이야 히바 채널